자, 이렇게 무릎에서 소리가 한 번쯤은 다 나본 적이 있으실 건데요.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게 이게 진짜 괜찮은 건지, 아니면 뭔가 이러다가 더확 나빠지는 건지,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고, 절대 하면 안 되는 자세하고, 이렇게 바로 지금 앉은 자세에서 할수 있는 운동법 한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 첫 번째로요. 딱! 딱!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 있잖아요. 자, 결론은 그 정도는 정상이에요. 자,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있으면 경직이 되거든요. 긴장도가 높아지게 되면 그 무릎 안에 있는 그 압력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. 그 유리병에 들어있는 이런 음료수 마개를 꽉 닫아놨다가 한번 딸때 이렇게 소리 나잖아요. 근데 그거를 오랫동안 닫아놓으면 이 열었을 때 소리가 하면서 더 크게 나잖아요. 무릎도 똑같습니다. 이 무릎 안에 있는 관절 부위가 갑자기 딱 하고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는 그거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. 이제 혹시라도 나는 그런 딱딱거리는 소리가 되게 좀 자주 있는데요. 이제 그러신 분들은 그 근육의 긴장도가 높아져 있는 분이에요. 몸이 좀 뻣뻣하게 굳어 있다. 이 말이 되는 거죠.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풀어주는 마사지를 받으면 이제 그 소리가 좀 줄어들게 되고 도움이 되실 거고요. 자, 두 번째로 소리가 났을 때이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. 어떤 분들 보면 이렇게 움직이기만 해도 딱딱딱딱 소리가 계속 나요. 처음에 한 번만 내가 앉았다가 일어날 때딱 소리가 나고 유리병이 뚜껑을 땄으니까 이 다음에는 관절에서 소리가 안 나야 정상이거든요. 무릎 움직일 때마다.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자, 무릎이 대체로 생기는 원인을 보시면 무릎 뼈가 위쪽 허벅지 뼈가 있고 이 아래쪽 정강이 뼈가 있으면 이 앞쪽에는 무릎 뼈가 있어요. 이 슬개골이라고 하는 무릎 뼈가 있는데 이렇게 가운데 똑바로 있어야 정상이거든요. 근데 내가 이제 장시간 쪼그리고 앉아 있거나 아빠 다리하고 이렇게 오래 앉아 있거나 이러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땅바닥에 앉게 되면 이렇게 쪼그리고 앉으면 이렇게 돼요. 틀어지게 돼요. 이런 식으로. 자, 그리고 그 소리가 나는 이유도 도르래 역할을 하는 이 뼈가 틀어져 있다 보니까 움직일 때마다 이 도르래가 이 뼈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. 움직일 때마다 딸그닥딸그닥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게 더 심해지게 되면 이 주변에 있는 인대하고 힘줄까지 이제 건드리고 계속 영향을 줘가지고 나중에는 마치 그 빨래판에다가 드르륵 드르륵 하는 소리 나잖아요. 그렇게 소리까지 나게 되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. 자, 그럼 정리해드리면 오랫동안 뭐 같은 자세로 있다가 한번 움직일 때딱 소리가 나는 거 그건 괜찮아요. 근데 소리가 딱딱딱딱 계속 움직일 때마다 나거나 드르륵 드르륵 연속적으로 난다. 그건 안 좋은 거니까 병원에 가서 꼭 검사를 받고 치료가 필요하고요. 자, 그러면 방금 말씀한 거에 다 힌트가 다 있어요.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자세는 좌식으로 생활하는 거는 무릎에 엄청 안 좋아요. 영화 같은 데 청소년들 보면 다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잖아요.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되면 이제 무릎이 빨리 망가지게 되니까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. 자, 무릎은 보시면 잡아주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근육이 허벅지 근육이에요. 이 허벅지 근육이 앞쪽, 안쪽, 바깥쪽, 그다음에 측면 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무릎을 다 잡고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. 무릎을 잡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육은 이 허벅지 근육이기 때문에 무릎을 운동하는 그 제일 기본적인 것도 이 허벅지 운동을 해줘야 돼요. 의자에 앉아서 할수 있는 간단한 운동은 어떤 게 있냐 하면요. 자, 이렇게 앉은 자세에서 내가 이렇게 다리를 힘줘서 이렇게 들면 돼요. 들었다가, 내렸다가, 자, 들었다가, 내렸다가 이러면 내가 이렇게 허벅지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게 이렇게 들었을 때딱 느껴지실 거예요. 한쪽 다리에 10회씩 해가지고 3세트 아니면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고 자, 이게 결국 내 허벅지 근육을 강화를 시켜주는 거고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지면 튼튼해질수록 이 무릎을 잡아주고 지지해주는 힘이 세지니까 무릎 소리도 덜 나게 되고 무릎 통증도 또 많이 가라앉게 되는 거거든요. 다음번에 한번 이 무릎에 좋은 재활 운동 제가 엑기스만 쏙쏙 모아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